지금은 지방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 네.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지방방송 좀 꺼라. 아, 네, 그렇죠. 무심결에 하는 네.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차별, 지역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네. 요즘은 지방방송을 오히려 켜야 할 때죠. 왜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죠. 네, 지금은 지방방송을 켤 시간입니다. 네, 지방방송 켜두시면은 좋은 소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달성군에서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는 이름으로 제1회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요? 좀 생소한데요? 그럴 만합니다. 이게 지난해 9월에 제정이 돼서요. 올해 첫 회를 맞이했는데요. 정확하게는 5월 29일입니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파병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월남전 파병 용사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끝까지 책임지고 존중하며 기억을 함께하는 보훈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또 하나 지킨 셈이죠. 특히 이날 감사패 전달뿐만 아니라요. 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추억 새록새록한 대한 뉴스 영상도 보고 군가 연주, 월남전 소재 뮤지컬 공연 등 월남전 때 추억을 소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모두가 옛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죠. 달성군에서는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인 함께 그린 달성을 추진합니다. 지난 17일 달성군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0명이 참석해 함께 그린 달성 발대식을 열고 직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아파트 단지나 재활용 폐기물 수거장 등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재활용 불가용품 사전 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선 시니어 클럽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그린 달성 사업은 달성군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 사업에 채택돼 전국 최초로 협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 3억 8천만 원가량을 투입해서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노인 관련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르신들도 반갑고 지역 사회로서도 기분 좋은 시도네요. 그렇죠. 네, 노인 복지에 이어 살펴볼 소식은 영유아 관련 행사 소식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좀 더 나은 육아 방식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8일 육아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 열렸습니다. 영유아를 자녀로 둔 달성군 학부모 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부모님들의 관심이 역시 뜨거웠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이런 행사 관심 많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나요? 네, 연예계 대표 워킹맘이자 다둥이 엄마 가수 별 씨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또 따뜻한 위로의 노래를 불러줬고요. 이어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역시 소통 전문가답게 부모와 아이 또 부부관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도 행복한 그런 달성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육아 토크 콘서트까지 어른도 잘 챙기고 아이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역시 달성군답네요. 그렇죠. 하지만 네. 만족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주마가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달성군의 변화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립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달성 군립도서관 김영선 과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달성 군립도서관장 김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지금 군립도서관 관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지난 4월 1일 네. 지금 업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이요? 예. 그래,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이제 어깨가 또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관장 맡으시고. 그래, 지금 와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협심해서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좀 더 주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세심한 부분을 좀 이제 제가 챙기고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꼭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장님. 그런데 이 우리 도서관이 다사에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다사는 신도시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한 10여 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많고 젊은 네. 주부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도서관 개관하는 모습인가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달성군이 도서관 개관 모습인데.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네. 도서관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한 29만 8천여 명 이 정도 이용자 수가 되고 2014년 개관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와. 이제 영유아들이 많으니까 그 영유아 프로그램들이 뭐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대부분 마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도서관인데 근데 일단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책이 많아야 하잖아요. 소장 도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9만 539권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2014년 개관할 때 한 5만 7,500여 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배로. 네. 네 매년 한 7천 권 정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도서관 규모가 그 이용자 수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책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네. 이래가지고 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 희망 도서나 이런 것들 해서 그쪽 중심으로 책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서 수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실 제가 이 도서관 취재를 보면 도서관 운영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도서관이 이 전국 이 운영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가 네. 도서관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달성군 지역의 그 아카이빙이라든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인형극도 만들고 샌드아트도 하고 또 이런 뭐 나는 그림책 작가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책도 세계 처음으로 발간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혁신이 아마 주된 수상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달성 시로 물줄다에서 전국 글쓰기 대회도 있고요. 영화도 상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참 풍부하게 있던데 달성 국민 도서관만의 프로그램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달성군은 사실 그 문화유산도 풍부하고 누구나 알다시피 네. 인문학 자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는 주로 이런 달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뭐 제작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달성 효자나 뭐 효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것들 인형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 가면서 순회 공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널리 확산시키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장님, 이 도서관이 책을 읽고 이렇게 서가 책도 많이 모으셨지만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 공간도 커뮤니티 역할도 하잖아요. 네.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북스타트라든가 아니면 독서 동아리 네. 또 이제 그 책 소담이라 해서 우리 별관을 어떤 지역 유지께서 이제 별관을 무상 임대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고 또 수류학예라고 해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마 만들었지 싶은데 차 전문 도서관을 도서관의 한 편에 그걸 개관을 했고 또 옛 책들을 모아가지고 그 달성에 관한 고문서라든가 고서 이런 것들 전시해놓고 한 800여 명 전시를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도서관만이 가지고 아주 특색 있는 그러네요. 프로그램이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타 도서관에는 없는 특색 있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달성 국립 도서관도 있지만 관내에는 작은 공립 도서관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아홉 개 그 읍면에 아홉 개 작은 도서관이 있고 또 이제 달성 군청에 도서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총 10개가 있는데
이 도서관 달성군청 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달성군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을 하여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는 이런 공립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앞서서 말씀 주실 때 북스타트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 예비 부모 북스타트 사업을 들어봤거든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북스타트는 원래 이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한 살부터 세 살까지 북스타트 이게 아마 영국에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 이제 북스타트 책을 두 권 주고 거기다 도서관 뭐 리프레시나 이런 것들 해서 에코백에다 넣어서 주거든요. 그게 네.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4살부터 5살까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고 또 6살에서 7살까지 북스타트 보물상자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스타트 초등, 초등 북스타트 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등 북스타트 네. 이런 걸 하고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예비 부모 북스타트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북스타트 코리아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시범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건데 우리 도서관 이제 사서들이 모여서 예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엄마에게 필요한 책이 뭐고 예비 아빠한테 필요한 책이 뭔지 이것들 두 권을 책을 선정해서 에코팩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를 갖기 전부터 네. 부모부터 이제 도서관과 가까워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오래 하고 있는데 뭐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되면 아마 크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예비 부모가 대상이면은 정말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가진 가치가 참 무궁무진하잖아요. 책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이 즐겨 찾고 또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달성 군립 도서관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